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갑을병 사례가 나왔는데 문제가 길잖아요. 문제 보지 않고 밑에 1, 2, 3, 4, 5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 1번은 일단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1번은 셋째 줄에 옳은 거 물어봤죠?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자, 필요 없는 거 빼서, 자, 2번. 을이 주택 일부를 주거 외, 주택 일부죠?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된다죠. 그러면 을이 임차인임을 알수 있네요.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2번,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을이죠. 을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다. 주어가 을이어야 되죠. 틀렸습니다. 임차인 을만 가능하죠.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 임차인 을은 그 차임 20분의 1, 5%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감액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20분의 1 상관없죠. 증이 갈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떻게 문제 안 읽고 바로 풀었죠? 이번 문제가 엄청 길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다.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평은 대항력을 유지하죠. 그리고 우선변 제권도 유지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하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 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 평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 상실하지 않죠? 뭐 3번, 4번 같은 말이네요. 5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청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맞았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 집에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어때요? 문제 안 읽고 바로 풀었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럼 1번.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죠? 두 경우죠. 첫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 두 번째, 경매가 나왔을 때. 그럼 3번에 문제에 경매 보이죠? 셋째 줄에 경매 보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을 찾았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을저당권이죠? 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이 임차했죠. 그럼 저당권자가 을, 임차인, 갑.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럼 임차권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 없으면 양수인은 양도인 주의 승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지 받아 거주하겠다. 그후 정의, 주택의 저당권 또 취득했죠? 그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주택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2번. 아까 저당권이, 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니까 갑이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무,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태양할 수 없다죠? 2번, 4번이 같은 말이죠. 4번에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태양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에서 경락인이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 안 보고 정답은 이미 풀었습니다. 1번 풀었어요. 자, 이어서 상임법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일단 주임법 간단히 비교하면 주임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무정이죠. 상가 임대차에서 상인법 보호받는 게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은 9억 이하, 9억 이하는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 일부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3기원 채지규정, 그다음 대항력,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고 대항력, 표준계약서,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 6개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 초상권 초를 놓으세요.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하겠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깨갱해서요. 그럼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대항력 인정되죠?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최단 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4번 문제는 민법 28의 문제입니다. 갑이 22년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 임차했습니다. 그 월세 곱하기 배가면 4억이고 보증금 도안이니까 10억이죠. 이게 서울이라도 9억을 초과하죠? 자, 그럼 9억을 초과하니까 파란색 암기법 있죠? 노란색 글씨.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임차인 갑.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 체결을 포함한 전체 임대 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2번. 갑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여기는 최단 기간 1년 적용 안 되니까 6개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뒤에 을 맞아요. 을이든 갑이든 다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맞았어요. 5번은 제일 끝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우선 면제권 없어서 이게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입니다. 5번 상인법 옳은 겁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요건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에 이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은 다 1년이죠? 2년은 주임법이죠. 4번은 3기 연체할 때 전차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5번 권리금 회수 방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이 방위가 있는 날이 아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죠. 어차피 임대차가 종료해야 권리금 받을 수 있죠. 종료한 날이고 3년을 맞았습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소멸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6번.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위임에게 민사집행법 내용 설명과가 틀린 겁니다. 1번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1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 부동산 이후 모든 맞아요. 선순위까지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2번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용익권들이죠. 그 다음이 말소 기준 권리네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말은 시간적으로 아래 있다 말이죠. 매각으로 다 소멸합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 때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 없죠. 변제 청구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 다 완납하면 그때 매각 목적 권리 취득합니다.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 내용 옳은 겁니다. 자, 기업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액 맞았습니다. 여기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죠? 넘는 때만 날수 있다.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 맞아요. 기일 X, 기한 맞습니다.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인은 매각 대금 다낸 때죠? 매각 대금 다낸 때, 매각 목적 권리 취득하죠?
중간에 틀렸네요. 을, 매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경매 신청하에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한다죠.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8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갑이 매수신청 대리위임인 을에게, 자,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갑, 개공갑이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금액을 넘는 때에만 갑은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2번, 갑은 을을 대리해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죠? 3번, 개공갑이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을 돌릴 것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4번, 을의 갑에 대한 개공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죠. 여기 지금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갑은 제일 끝에 집행법원에 제일 끝에 직접 출석 맞아요. 개공은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